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키리에 엘레이손. 이 말은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병자들이 그 자신의 병과 죄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외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평판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하, 그렇구나 하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주홍글씨가 있는 기결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도구로 합당하지 않는데 사용하시는 것은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을 받은 그 다니엘이 해몽하는 내용입니다. 이 해몽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현실을 현실로, 허상을 실상으로 바꾸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은 무슨 점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잘 모르는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도록 돕는, 그 이해하면 뭐 할 겁니까 도대체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안 되고, 다니엘이 이해가 안 되고, 에스겔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안 돼서 평생 공부하면 어떨 겁니까 여러분? 2년 지나면 이제 사람 이름도 까먹는 마당에, 그렇죠? 40대니까 간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 절개에 뭐에 콤보로 잊어버린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젊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30대, 40대만 넘어가도 기억도 희미하여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해서 그거를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그래서 말씀 공부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제일 딱한 게 한 50대 넘어가지고 신학 공부 좀 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무해요. 뭐 할 건데요?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예외예요. 그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탄 김에 경마나 잡힐까? 그거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결산하는 예, 곳간에 결산을 거두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곡을 드려야 될 때인데 아직도 여전히 생각 속에서 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씀을 더 이해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요. 예. 내가 병원을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항생제나 약의 성분을 좀 연구해가지고 그걸 좀 잘 이해해야 되겠다. 그건 약사가 알면 됩니다. 약사가 알면요. 우리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이 낫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생활인이 되는 것이지 예, 그 약 이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꿈의 해몽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바꾸어내는 열쇠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꿈의 해몽은 이해가 아니라 결단과 같고요. 꿈의 해몽은요 연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버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꿈을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들여서 예? 도시락을 싸줌으로 그리고 생활비를 아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학자금을 대므로 그 아이의 꿈을 해몽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해몽합니다. 어떻게 해요? 10푼짜리 우리의 인생을 그 질그릇을 주님의 보배에 담는 그릇으로 들여서 그리고 우리가 작은 불을 밝혀서 우리 주님 오실 길에 활주로를 만들므로 주님의 꿈을 해몽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지도가 되는 거예요. 보물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도가 있잖아요. 예, 지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가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왕 앞에서 해몽을 하는데 이 우리가 당혹스러운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항상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뭔가 적그리스도, 뭔가 대적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예, 이스라엘 유다 왕의 눈을 캐낸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성전을 초토화시킨 인물이잖아요. 그런 그를 왜 다니엘은 이렇게 높이느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어떤 신앙 고백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약간 성군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초전 박살을 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누가 알겠느냐. 예. 에스겔 31장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 애굽과 바로를 비유하면서도 레바논의 백향목 또 에덴에 있었던 백향목에 비유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을 놓아두시고 물론 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몰아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야 내가 다니는 회사는 알고 보니까 되게 불이해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 가시는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서 번민하면서 얘기합니다. 번민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환관장, 이 내시 대빵에게도 은총과 긍휼을 입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또 오해를 하지 마세요. 뭐 예, 빠찐꼴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예, 그건 견강부회이고요. 예? 견강부회이고 예, 주님께서 불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번민하면서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벨드사살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거침없이 얘기하거라. 그렇게 허용을 하는 거죠. 예, 다니엘이 비로소 용기를 내서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에게는 제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예, 복선을 딱 깔고 그 다음에 거침없이 얘기하는 거죠.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를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기들었나이다. 즉 제국을 말하는 거죠. 제국에 가진 힘은 크죠. 로마 제국은 화폐를 발행해가지고요. 수많은 나라의 경제적인 기초를 쌓았습니다. 네. 그리고 언어를 통일하고 제도를 통일하고요. 그리고 그 제국 안에 들어오면은 예, 조세를 내면 그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제국의 힘과 가치는 크죠. 뭐 EU 연합을 한국에서는 한때 이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고 그리고 자본과 노동력과 또 모든 기술들이 서로에게 소통되는 이기적인 경제 블록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이 유럽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라인강 상류와 하류가 싸웠고 라인강 이쪽 편과 저쪽 편이 싸웠고 서로 세금을 거두고 싸우고 그리고 죽고 죽이고 원수가 친구가 되고 친구가 원수가 되는 그래서 그랬던 이 유럽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물은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이것을 유러피안 드림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제국의 힘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를 그렇게 인정하시는데 그 제국은 곧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2020년대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는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름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니 내가 교회입니다. 2020년대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불의한 리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리더가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국의 정권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뭐 진영에 따라서 이쪽 진영, 저쪽 진영 해가지고 이쪽에 갔다 저쪽에 갔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공동체 리더를 인정해주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들이 목사님 뉴스도 안 보는 모양이에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알 만큼은 알아요. 예, 저도 알 만큼 알아요. 그러나 우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공동체를 대표하고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이 왜 푸틴에 동조하겠어요? 왜 당장 일어나가지고 그를 몰아내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세계에서 고립당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불행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 깨세요. 국물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당장 그냥 완전히 쳐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건 아부가 아닙니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시니이다. 그런데 한 순찰자, 어제 말씀드린 한 관찰자, 한 워처, 그러니까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이르기를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나무에 속해 있는 들짐승들과 새들과 깃들이는 새와 그 나무가 주는 그늘과 또 나무가 동원하는 그런 수액과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이는 이 나무를 베어버려라. 언제까지? 이 나무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여 질 때까지 나무를 베어버려라. 그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둘 것인데 그 그루터기도 싸고 묶어서 쇠와 돗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이사야서 6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순이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제국이 이 큰 나무가 여러분 그루터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예? 보잘것없는 거야. 그루터기 갖고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그루터기 그 씨앗을 멸시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다 베어버리세요. 가지를 치고 잎사귀를 떨고 그리고 줄기를 동아리를 다 베어버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죠. 살아있지만 그거 갖고 뭐예요. 그것도 쇳줄과 놋줄로 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생명의 근원이, 역사의 흥망이,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자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하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얼마 동안요? 일곱 해 동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제도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런 제국을 꿈꿔왔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한 제국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자연과학, 그리고 인문학, 또 지리상의 발견들. 그러면서 아,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을 개발하고 가꾸고 그리고 금광도, 탄광도, 우라늄도,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캐내서 우리가 적절한 제도를 만들고 의료시설을 만들고 그래서 뭐 어제 꿈의 대화, 꿈속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보자 그런 거죠. 그리고 증기선을 만들어서 태평양을 증기선이 지나가니까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신학자들은 그렇게 노래를 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배고픔도 슬픔도 그런 것도 없으리라. 이 노예 제도, 인간 위에 인간, 인간 아래 인간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폐해버리리라.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의 그 이상을 우리가 이룰 거라.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을 거라. 만세 반석 열리니. 서부의 총잡이들은 그것을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금광을 찾아 엘도라도를 찾아 떠난 이들은 그런 것을 비웃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시간에 우리는 금광을 캐고 우리는 집을 짓고 그리고 탄광을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스톱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유익하죠. 유익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1919년에 시작한 경제공황 그리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요 우리의 그릇된 마음 한 대표적인 인간의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무는 왕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둘 거라고요. 그루터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제국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베어버리시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사도 가고 그 다음에는 뭣도 하고 했는데 몸이 아파버렸어요. 네? 당신은 이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진단이 내리면 어떡하겠느냐고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루터기만 남겨두겠다. 일곱 해 동안 그러하겠다. 그런데 그 제국이 누구냐면은 곧 사람이라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냐고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에서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이를 실성한 왕이라고. 느부갓네살이 실성했다는 거예요. 일곱 해 동안 실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극히 비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고 눈에 초점이 풀려가지고 그 상태에서 사방을 돌아다니 사람이 아니문이다.
지극히 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니까.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를 보세요.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예, 칸트와 헤겔과 그리고 수많은 음악가들과 그렇죠. 그리고 문화와 집이면 집, 책이면 책, 글이면 글 완벽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랬던 그리고 종교개혁의 발상지고 예, 형이상학의 고향이고요. 모든 정신문화가 옛날 프랑크족부터 뭐 해가지고 소로마 제국으로부터 해가지고 오랜 전통이 있었던 나라가 그럴 줄을 누가 알았나요? 집단 광기에 그래가지고 이 나치에게 부역하지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목을 매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쭉쭉 걸어놓고요. 그게 가짜입니까? 실화잖아요. 인종 청소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노란 색실로 자기가 스스로 색실을 양복에 새기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를 믿고 그들에게만 맞는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가스실에 가서 가스실에서 그들을 죽일 때 독일 사람들은 바그너의 음악에 예, 무도회를 열고 그리고 좋은 그릇에 샴페인을 마시면서 예, 그들의 미래를 경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무를 베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각을 잃고요. 그들은 실상한 사람같이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은요. 횟수로 7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 전율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5년이고요. 경제공황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7년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뭐 숫자적으로 맞추는 데 취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이제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 왔구나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없는 75년을 경축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 더 좋은 것을 꿈꿔야 될 때 팬데믹이 오고요. 잠깐 올 수도 없을 시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처럼 더 치사율이 높을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에 뭔가가 부작용이 있어서 우리를 전부 다 힘들게 할지 모른다. 절대로 안 맞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더 흉흉한 얘기들이 나돌면서 아마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일이 될 거예요. 예, 보험증서 몇 개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우리들의 안전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깨어지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 실상한 왕처럼 되어가지고 초점이 풀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사방을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으시면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습니다. 그루터기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를 묶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그 그루터기 그것이 거룩한 씨가 된다는 거예요. 씨를 멸시했던 거예요. 이제 씨 가지고 뭐 하겠느냐고 지금 세월이 급한데 그리스도인 몇이 있어봐야 우리들한테 자꾸 걸리적거릴 뿐 우리는 이제 그들이 필요 없어 우리는 니들이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는 DNA가 있으면요 공룡도 복제해낸다고 공룡도 왜? 티라노사우루스 또 뭐예요? 뭐 있니? 예? 오. 네. 도진이가 그 좋아합니까? 알았어요. DNA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박물관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DNA가 있으면. 복음 DNA가 있으면 되는 거. 너희가 거룩한 신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네 믿음 갖고 뭐 하느냐고요? 웃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쇠와 놋줄로 묶어버리시면 뭐가 남겠느냐고요? DNA가 남는다고요. DNA가. 우리가 이 땅의 그루터기예요. 예. 진화된 핸드폰이 우리의 거룩한 씨앗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천한
비천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잘 나가는 듯이 보일 때는요, 뿌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DNA가 뭐 대수로운 게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뭐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나?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지? 라고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세상이 자꾸 마음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예.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꾸 교회에서 뭔가 힘들다고 말하고, 은혜 받지 못해서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원망의 물음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나고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일곱 번을 고쳐주고도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충신들은 그런 거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곱 번 고쳐주고. 그래도 내가 원망하지 않겠다. 내가 조국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그게 충신이잖아요, 여러분. 혀가 뽑히고 눈이 뽑혀도 그러지 않겠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께서 거저주신 생명을 주셨으니 다시는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성소로 인하여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피곤하다 하지 않은 거예요. 눈꺼풀이 무겁다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 속에 들어가면은 눈꺼풀이 무거울 일이 없잖아요. 심판받아버리면 우리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우리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걸음과 진토더미에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됩니다. 우리는 실상한 왕과 같았고요. 소처럼 눕고 풀을 먹는, 그리고 지각과 청명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범적으로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모든 패스트와 역병들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 놓은 함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라와 인종이 서로 대립하고 테러를 일삼고 그리고 서로 파괴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실상한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푸틴이 참 위대한 차세대 지도자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게 엊그제예요. 그거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실상하게 두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헛된 꿈을 꾸지 마라. 이제 냉전의 시대는 지나갔고 러시아와 미국 합중국이 함께 세계 보안관이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 북쪽의 가스와 천연가스와 그리고 석유를 내고 원자력과 원자력 그 이상의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는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복지사회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이 가능하겠느냐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앗이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손을 거두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햇볕을 잃은 식물과 같습니다. 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 비천한 여종 그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선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마리아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셔서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긴 느부갓네살 자신이었고 우리가 세상에서 기다리는 영웅이고 그리고 그러한 제국이고 그러한 힘인데 아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들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꺾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인 것을 나타내시고 그 대신에 천한 자를 높이신다. 그 그루터기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을 부인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그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곱 대를 묶어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거룩한 씨앗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또 서서 다니엘의 이 키를 가지고 하나님 이 마리아의 키를 가지고 비천한 여인 한나가 엘리의 집안을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씨앗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